안녕하세요. 뉴가든입니다. 오늘은 방충망과 창틀까지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간단한 청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부분에는 창이 크고 높을 때 손 닿지 않는 윗부분까지 안전하게 청소하는 꿀팁도 넣어두었으니 끝까지 확인하시고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방충망에 쌓인 먼지는 창문을 열었을 때 집 안으로 들어오기 쉽고 비 오는 날엔 빗물에 씻겨 내려와 창틀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꼭 청소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왕이면 햇빛 쨍쨍하고 마른 날 먼지 날리며 하는 것보단 빗물과 높은 습도로 방충망에 먼지가 불어서 제거하기 쉬운 비 오는 날 청소하는 걸 추천합니다. 먼저 겨울 내내 신어서 늘어난 수면 양말을 준비해 주세요. 수면 양말은 극세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충망 사이사이로 잘 파고 들어가서 안쪽만 청소해도 구멍에 낀 먼지를 잘 흡착하고 물기도 금방 흡수해서 아주 좋아요. 방충망을 닦을 때 세제를 사용하면 구멍 사이에 세제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쌀뜨물과 소주로 만든 천연 세제를 이용할 건데요. 물론 물로만 닦아도 되지만 천연 세제를 쓰면 심한 먼지도 좀 더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쌀뜨물과 소주를 1:1 비율로 분무기에 담아 섞어주세요. 이때 처음 나온 쌀뜨물은 이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 두 번째 나온 쌀뜨물을 사용합니다. 쌀뜨물에 들어있는 전분은 먼지를 잘 흡착하고 소주의 에탄올 성분은 이물질과 기름때를 잘 녹여줘서 좀 더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든 천연 세제를 방충망과 수면 양말에 뿌려주시고 방충망을 살살 닦아줍니다. 닦을 때 방충망이 찢어지거나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부드럽게 닦아주는 게 중요한데요. 방충망이 많이 더러우면 수면 양말을 빨아가면서 여러 번 닦아주세요. 사용하고 남은 수면 양말로 방충망 틀도 한번 닦아주시고 다 쓴 칫솔을 활용해 창틀도 닦아주시면 비 오는 날 방충망과 창틀까지 모두 한 번에 청소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손이 닿지 않는 방충망 윗부분을 청소할 때 절대로 의자 위에 올라가서 닦지 마세요. 방충망은 지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럴 땐 청소용 밀대를 활용해 보세요. 밀대에 수면 양말을 씌워서 천연 세제를 뿌리고 부드럽게 닦아줍니다. 남아있는 물기는 톡톡 두드려서 제거해주면 되는데 이때도 너무 세게 하지 않도록 합니다. 물기까지 제거해주면 방충망 청소 끝이에요. 오늘은 수면 양말과 쌀뜨물에 소주를 섞어 만든 천연 세제를 이용하여 비 오는 날 방충망과 창틀까지 모두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방법은 아랫집에 피해를 주지 않는 청소 방법이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